All right, everyone should be settled. Thank you. 자, 이제 전부 다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프레드 알리 위원장입니다. 여기 9월 달까지 17개 공청회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시에서 그 공청회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그 카운티 또는 리지널 구역 지역에서도 이런 공청회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출 것은 13지구거든요. 그 13지구의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는 그 외에 다른 지구에 계시는 주민들도 오늘 발언을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지금, 그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오늘 이 미팅을 갖다가 주최해 주신 여러 단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그 커뮤니티 거를 하고 있는 여러 그 아웃리치 뭐그 관계자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6분입니다. 이걸로써 이 본격적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샤리, 그리고 지금 출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들을 갖다가 전부 다이 출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베렛, 볼먼, 브레네스, 케냐, 델가디오, 가슨, 캣츠, 레이, 마티네스, 미레노, 블랑코, 파차르, 셀더바르, 린샤, 그리고 서 위원, 이 위원들 전부 다 지금 출석 확인합니다. 자, 지금 정족수가 채워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의원들에게 혹시라도 그 어떤 다른 비공개적인 이런 소통이 있었었는지를 갖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 LNC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위원들과 또는 여기 시리 시 측의 다른 관계자 아들 또는 시의원들이 어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공개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회의 이후에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 회의가 종료될 즈음에 만약에 또그 사이에 어떤 그런 다른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그것을 공개하도록 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여기 캣츠 위원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3일이죠. 여기 오후 3시 반에 제가 시의원 블루멘폴드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단 뭐그 지난주에 그 지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일정상 어떤지 그리고 또 우리 과정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공개할 게 있습니까? 자,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레이라 씨에게 오늘 의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나. I think I'm reading it. 아, 제가 읽을까요? Item number one. 자, 1번은요. 오늘 여기 public hearing format 이런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어떤 그 관심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여기에 지금 자막과 그리고 그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페니쉬와 그 한국어가 동시 통역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막이 영어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원회의 Executive Director, Frank Cardenas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봉사를 하신 게그두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랭크가 이전에 이렇게 봉사하셨던 그런 경력과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이렇게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나큰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스페니쉬로 이 소개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 nombre es Frank Cárdenas. Yo soy el director ejecutivo de la comisión. El propósito de esta noche es escuchar de usted y cómo describe a su comunidad. Queremos saber qué hace su comunidad ser única, qué comparten usted y sus vecinos en común, y cuáles son las necesidades especiales de su comunidad. Esto es vital en la reestructuración y la creación de nuevos límites de distrito de la ciudad. Una vez más, estamos felices con su participación en la audiencia pública de esta noche. Muchísimas gracias. And now I have the pleasure of introducing our host commissioner this evening, Commissioner Andrew Garston. Commissioner? Andrew Garston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ndrew Garston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봉사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요, 여러분에게서 직접 얘기를 듣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 그 구체적으로는요, 여기 13지구에 대해서 어떤 이익 공동체 또는 공통 관심사가 뭔지 이런 것을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독특한지,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이 어떤 것에 관심사, 공통 관심사가 있는 건지, 이런 또 특별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오늘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선거 그 재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 경계선을 만들고 지도를 만드는데 그런 정보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시티 카운서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라는 것은요, 21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15개의 선거구가 있는 이 도시에 있어서 이런 그 새롭게 추천된 경계선을 설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에게 이런 그 비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독특한 역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고려해서 그리고 여기에 그 인구조사 정보와 그리고 적용법을 갖다가 그 근거로 해서 어떠한 그 시의원 선거 경계선을 만들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는 그런 핵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저희의 그 핵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비전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지금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원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선거 경계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것을 그려서 유권자를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이익을 고려하는 그런 이익 산출된 대표자는 로스앤젤레스 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필요한 일을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요. 비전은 지역 사회가 공정하고 포괄적인 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이런 그 관리를 강화를 하는 것이고 핵심 가치는 형평성, 청렴성, 투명성, 존중, 존엄성, 데이터 중심을 해서 해결 지향물 그리고 상호 의존을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그 핵심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동시통역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 필요한 자막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서비스를 요청을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이제 기능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시면은요 저희한테 이메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vdstring.lacity.lacity.org에 이메일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13-263-5765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위원회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증언서나 뭐 이제 진술서 이런 것을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싶다면 vdistricting.lacity@lacity.org에 그 이메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증언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다른 분께서 그 본인이 원하는 점을 말씀을 하시면 그 또 반복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을 본인이 동의를 하시는 걸로 이제 기록을 해놓으시고 다른 분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LACD 시의원 미처 오페럴 씨와 그리고 이 시지구 13지구의 직원들에게 오늘 이렇게 아주 정말 중요한 커뮤니티 아웃리치와 그리고 이런 그 퍼블릭 히어링 공청회를 그 개최해 주시게 지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선거구 재정의 재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를 넘기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재보호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뭐 많은 사람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건 아니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나요. 그리고 이거는 1년에 아니 10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청회가 있을 때마다가 우리가 재보호조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구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 주민들이 어떤 길이나 어떤 동네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지역에서 모두들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그 기 디스트릭트의 이제 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라노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른 공동체가 살고 있는 각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한 번씩 전국이 다 이제 그 정치 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지역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확실시 하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다 대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확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하면 모든 그 이제 선거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공정하게 또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대표자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앞으로 10년 동안 주 단위, 타운티 뭐 이런 단위로서 다 공정하게 대표 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왜 재구조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서 어디서 투표를 하는지 어떻게 이제 그 본인께서 요청하는 것을 그 공직자가 어떻게 잘 대표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그다음에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이런 권리들을 이제 권리들을 위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표권도 보장을 받아야 하고 물론 이제 권력을 이제 권한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길을 누가 청소를 하며 우리의 공원을 누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구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LA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합니까? 그 LA의 그 시의원들이 그 CA 검찰과
그다음 무슨 또 자, 그리고 컨트롤러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어플 이분들에게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새로운 우리가 시류와 그러니까 경계선을 그릴 수 시장이라든지 있는지, 그러니까 도시 수백 의회에 개의 우리 커뮤니티가 자문위원회를 LA에 임명을 있는데 그 해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게 이 어떻게 팀원 한 명의 이제 미래해서 잘 임명된 그려진 자문위원회가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 그 도시의 여러 그래서 부분에서 이번에 다양한 이제 우리의 경기가 그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위원회들이 해야 이 되는 일은 부분들이 이제 공정하고 여러분들을 또 대표해서 이제 시청의 사람들이 시티 인평하고 홀에서 공천위원 여러분들을 대표를 받을 대표될 수수 있게끔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이런 공동 공청회를 의견 열어서 오늘과 수렴하고 같은 싶다고 오늘 공청회를 같은 열어서 이런 이제 공청회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게 진행이 되고 합니다. 있고요. 아,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19개 시티 공청회가 뿐만이 있는데요. 아니라 또 여기에 지금 스페니쉬로만 또그 이루어지는 시티 리즈널 카운셜 미팅이 디스트릭 있습니다. 시의원 이런 부친구에서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지널 것, 그 지역으로 운영하는 염려함이 데서 있고 뭔지 또 그리고 또 한 여러분들이 미팅은 스페니쉬로만 원하는 제공을 그 해주고 이익의 공동체 있습니다. 이익이 뭔지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그리고 드리는 공청회가 이겁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8월 또 달에 저희가 여기 이제 바라는 그 말은 연방 그 8월 정부에서 16일에 연방 인구 정부가 조사 정보를 최신의 제공할 그 인구 것입니다.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게 일단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다가 공청회를 완수하게 마무리를 되면 저희가 짓게 다시 되면 그 모여서 정보와 이러한 그리고 그또 정보를 인구 조사 이제 그 정보를 검토하면서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제공하시는 정보뿐이나 이또 이러한 그 연방 그 정부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는 그 드리게 될 인구 조사를 것입니다. 통한 우리가 결과로 알기 인해서 저희가 때문에 지금 경계선을 이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2020년도 물론 인구 정보 이제 조사 2020년 인구 인구 조사 정보가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 정도 지연이 지연이 되었기 되었다는 때문에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송영무 그런 저기 세계적 결과가 대처를 아직 나오지 갖다가 않았음에도 더 이상 불구하고 기다릴 수가 저희가 없고 저희가 경계선 이제 재조정을 그 하게 정보가 없이 됩니다. 일단 시작됐다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정당 굉장히 지지에 중요한 협력을 하는 것은 것이기 오늘 이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예, 것은 일단 물론 저희가 그러한 인구 그 조사의 결과 아무 없이 하기 때문에 예, 추가 문제가 반쪽이긴 없이 하지만 계속 진행이 잘될 거로 그리고 이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일단 인구 선거구 조사 재정을 정보라는 하는 데 것은 있어서 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의견을 이 부분이고요. 수집하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다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늘 일을 필요한 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은요. 이 그래서 공동이 LA에서 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이 지금 목소리를 어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서 듣고 여러분들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뭐 커뮤니티의 이익이 뭔지 급한지 원하는 것이 중요한지 뭔지를 여러분 이제 커뮤니티에 정보라는 것이 목소리를 집중되는 높이시는 그 겁니다. 부분이 그래서 절차가 한 아주 이 중요한 절차가 그래서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그 정보를 선거구 그와 재조정의 통해서 경계선을 정할 때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역할한다는 또 인구 조사 인구 정보가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 가능하시냐 또 저희가 법에 그런 걸 의거해서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다 제도를 경계선을 새로운 시간을 초안을 갖다가 잡은 내겠습니다. 후에 또 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여러 그 개의 이슈를 커미션이 갖다 만들어 드릴 여러분들의 거고 반응을 그것을 정확하게 온라인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시리에 제가 이제 제출을 부재하게 하게 하고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갖다가 시리 여러분들의 카운슬에다 이제 의견을 받도록 할 제출을 해서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제출을 이제 하게 승인을 됩니다. 받도록 그리고 또 시기에 사람들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될 원하는 텐데요. 경계선을 어떤 분들이 이제 만약에 고려할 수 있도록 원하신다면 제출할 저희가 수가 지도를 그릴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하시는지 이제 그 그런 빠른 시 방법에 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며칠 지도를 직접 후에 볼수 저희가 있는 온라인에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여드릴 드리고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그그 도구를 도구가 웹사이트에 아직은 올리기에 준비가 안 아직까지 됐습니다. 기술적인 그러나 이제 빠른 시일 지연이 있기 안에 때문에 준비가 될 일단 것이고요. 일주일 안에 그런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여름에 지도를 그릴 경계선을 수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 의원님들이 이런 지도를 여러분들의 갖다가 그릴 수 있게끔 공동 구역에서 그리고 또 나오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이런 인증을 갖다가 센서스에서 받을 나오는 수 있게끔 데이터의 저희가 근거에서 지금 정보를 공정한 굉장히 경계선을 저희가 최대로 그리기 우선순위 하는 그런 위해서는 회사 중에 한 곳인 지금 여러분들이 디스트릭트 하시는 판매했다는 것처럼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런 것을 진행할 해서 때 저희가 캘리포니아의 이 일을 계속 그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소개되신 경계선을 그리는 판매자와 그리고 전문가이신 그 에스플라인 소피아 월드 가르시아 씨도 이 자리에 마시아를 계십니다. 스위스 대표로 그래서 모시고 제가 계십니다. 데피리 이제 디렉터 데피리 디렉터 아리아나 뱅클러스 아리아나 스위스 캐드로 모시겠습니다. 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뱅클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이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규칙과 범주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구 경계선을 디자인하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 센서스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받아진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센세스에서 나오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디스트릭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만큼 연결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인구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지역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커미션이 이제 경계선을 할 때, 선거권에 대한 그 권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양 사람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들이나, 그 라틴처럼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미션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감사하단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중으로부터 여러분 그 많은 그룹으로부터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 대중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거, 이거는 9월 달에 또 초청이 될 거고,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가 경계선을 들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그 경계선을 그리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계선을 그려서 저희한테 제출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그리고 줌으로 뭐 130명이 참여하는 이런 줌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증언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두가 있어요. LACCRC2021.org라는 거기에 가셔서 보시면 서류 서면으로 된 증언을 제출합니다라는 것인데 이런 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작성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절로 이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것이 서면이든지 아니면 공청회든지 아니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고 여러분들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하고 성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있는 것이 이제 지질학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지,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시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칩니까? 합니까? 제가 에코팔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좀 많은 시간을 밑으로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에드워를 뭐 글래스터파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을 그 LA 리버 근처에서 만납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 캡슐 디스트릭트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뭐 시장, 뭐 신앙 생활을 하는 곳들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베를 씨에게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COVID-19의 염려로 인해서 LA 그 시티 카운슬이 이런 것을 영상으로 전화로 이런 것을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손을 여기 보시면 손을 둘수 있는 펑션이 있어서 이걸 누르시면 손을 들어서 원하신다면 이제 이걸 눌러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전화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정해 주신 전화번호 월일 699254 5251로 전화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1669254 5251로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있어요. 보면 1615454787을 또 집어넣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파운드를 누르시고 다시 프롬프트를 내시고 이제 그 파티시펀트 그 아이디가 나오면 9번을 눌러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리 씨에게 이제 넘겨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리트 트래빌이고 시리 퍼블릭 그리고 이제 이 절차가 공정하고 효율 있도록 절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이러한 내용을 3분씩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리고 시간에 제공이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화를 하는 분들에게 컴신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다음 사람들은 순서가 되면 본인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고 전화번호에 끝에 네 번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1번 전화하신 분, 2번 전화하신 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되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이제 실시간하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나갈 때 시간에 약간 그 지연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6번을 누르시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소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시고 할 때는 그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 다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공동 이익의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듣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시거나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이제 말하는 시간이 이제 이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분들은 좀 이제 그 굉장히 그 험한 무슨 뭐아그 인종차별적인 욕설 이런 말을 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소리를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트레일리에게 이제 넘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한두번 정도 공청회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좀 답답한, 그러니까 사인업을 했었는데, I just went ahead and did it, yeah. And I just want to apologize for 그리고 that. 제가 사과를 드릴 때 미리 순청을 하셨는데 잘 진행이 안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다 수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그 소리를 언뮤트를 해주시고 어떤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peaker number one, Mike I. 1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름은 마이크 아이라고 하고 저는 실버레이크 와 애트월리지 빌리지를 대표해서 말씀했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마이크 아이라고 하고 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며 LGBT 그 이제 성소수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LA 6만 불이 모여 사는 곳이고 수십만 명이 캘리포니아 전체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런 성소수자의 커뮤니티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성소수들에게 이게 이제 다시 재구조조할 때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지역을 위해서 저 공정한 경계선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버레이크하고 애드워터 빌리지고 이제 굉장히 성소수자의 그 활동과 이런 것들의 역사가 1967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 경찰의 폭력을 경험했었으며 그다음에 여기서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의 데모스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서로 이제 힘을 단결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가 실버레이크 워터밸리이고 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이익이 저희의 그 투표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한데 그 저희의 그 성수자 커뮤니티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시는데 이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느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ichie Serjenko하고 저는 10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13지구에서 살고 있고 옆에가 이제 그 가까운 그 지구가 13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돕기를 원하는데 제가 바라는 바는 이제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저 역사적인 사명을 지금 이수하고 계시는데 이제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LA가 좀 더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다시 그리고 재정을 함으로써 이런 그 어려운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코펄케의 밤에 경찰이 이제 와서 3월 24일하고 25일에 정말 경찰이 와서 소재락 없이 이제 침해의 공간을 침해를 했다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디스트릭에서 그래서 불공정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B13이 가장 그 점진적인 그런 그 후보들이 있는데 CD13은 그렇게 점진적인 그런 그 디스트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구역이 그 에코 지역인데 13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 있는 지역은 그 모델 K타운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그 한국인 그 보트가 스페니시 보트를 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롭게 재구조정을 통하면서 이런 것이 다 다시 성취되기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홈리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기에서 13지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패스터 AD에 인사를 드리고 이런 그 엑스팔트 커뮤니케이션이 법에 의하면 어떤 여러분들이 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도화가 좀 더 투명하게 이제 저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hank you, speaker number two. 감사드립니다. 3번. 이제 어떤 데서 어떤 지역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로와슨이라고 하고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리고 있습니다. 'Knowingly or unknowingly, you are displaying an appearance of bias. I waited to hear you greet us in Korean, since you feel it seemed to feel it necessary to usurp the duty of the interpreter. And I waited for you to greet us in English. What you are doing is distressing and disturbing and insulting. I have mentioned this before. And I request that you discontinue doing thi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peaker number three. Speaker number four,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communities you're speaking about this evening. Okay, I saw the unmute, so I guess I'm speaker number four. Hi, my name is Kansa Jones Muhammad, and I'm a founding member and co-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American Slavery Descendants of Los Angeles.
I'm a resident of Leimert Park, and I want this commission, quite frankly, to consider redistricting lines around CD8 and CD10 that will empower the Black voting bloc. It's my understanding that during the 2010 redistricting lines were drawn to accommodate not creating a line that would have put a then sitting council member for CD8 outside of his own district. And that line was drawn in a way to move the wealthier Black voters from this area out of CD8 and into CD10, effectively, in my opinion, splitting the Black vote. The transit line that is being placed down Crenshaw Boulevard had a VCAP proposal that would have identified all the assets on the Crenshaw corridor. This was done for the Metro, both private and public, a virtual mapping tool to better identify schools, libraries, green spaces, transportation to better ensure equity. And the Metro effectively said no to like that proposal, cutting communities out of the process. And the tool used by developers, that's a tool that developers actually use that would have empowered residents, neighborhood councils to better express to the city council what's needed within this particular community. Now developers come to neighborhood councils seeking endorsements on their projects. There's not a single holistic tool to tell whether or not a singular development fits into a community plan, let alone a district plan. Whether the number of affordable units fit larger goals for the particular city council district or not. The disadvantage is very relevant to your task because the body should be using VCAP technology for the public to see more clearly what is in our communities and what is needed in our communities. If business corridors are needed to be built or if green spaces need to be maximized in addition to transportation lines. Also, the Black community in particular has been hit by eminent domain with the 10, 110 and 105 freeways. We need to take a backwards look at history to see what was done in these specific Black communities that caused harm that should be considered with this redistricting that's happening now. With the exception of investors that have the ability to come in here under the guise of opportunity zones, the Black community is being impacted and this commission has to use equity as a prime directiv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speaker number four. Speaker number five,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on. Speaker number five, ANSYS. Yeah, hi, hello, can you hear me? Loud and clear. Alrighty, yeah, hi, my name is ANSYS Hoheisel. I'm a 22-year resident of the Greater Elysian Echo Park neighborhood. And I would like to advocate for the inclusion of all the Elysian Hills and Elysian Foothill neighborhoods within the boundaries of CD13. So it effectively pushed the easternmost boundary of the district from Sunset Boulevard and Douglas, further east to Sunset Boulevard and Beaudry, where the 110 and the end of the Elysian Foothills mark a clear transition from the Echo Park neighborhood to the Chinatown neighborhood. I think these the Elysian Foothills neighborhoods share a unique history and a unique history of development and growth that was spurred by the Red Car and in the early 1900s. I think the Echo Park neighborhood in particular would benefit greatly from a more cohesive boundary that included all of the Elysian Foothills. Because of the sensitive hillside topography of the area and an intense effort to overdevelop on these foothills. I think a council member who is more concerned with historic preservation would be welcomed in these easternmost sections of the district. And I would like to advocate for the pushing of that boundary further east to Beaudry, like I mentioned befor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peaker number five. Speaker number six, Lauren,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on.
Good afternoon, or I guess good evening. My name is Lauren Buisson, and I will be speaking on the neighborhoods of Echo Park, Rampart Village, Highland Park, and Chinatown. Chinatown that connects to the Echo Park Neighborhood Council currently. I sit on the Echo Park Neighborhood Council, and I, like others who have spoken, I am deeply concerned that any redistricting will aid incumbents, particularly with CD13 and CD1, both which have parts of the Echo Park Neighborhood Council within their jurisdictions, that these are incumbents who have shown a disregard for the mostly working class population who are renters and are the legacy residents of these areas. That being said, there has been shown clear favoritism to gentrifying homeowners who are recent to the neighborhoods, who have far more resources and who have far more opportunities and are much more likely to vote and are also getting the lion's share of attention. Not only would redistricting in favor of these incumbents risk diluting the Latinx vote, but also voters along economic lines. We are still a mostly transit dependent working class community with families, and cutting that vote further disproportionately impacts my neighbors and myself economically in a way that is quite frankly unforgivable in these times. The reason we see so many homeless people who have grown up in Echo Park, and that's why they've stayed in Echo Park, is because they can't afford the rent. They can't afford the rent because lines have been drawn to favor incumbents who want people most likely to not only vote for them, but to donate to them. It is hugely important that in this community where we travel by bus between these different areas and shop in these different areas, not at the trendy stores like Lassen's, which was odd that that was mentioned, but at the stores like Food for Less, at stores like the mom and pop places. This is important. Gentrifying through redistricting will not only add to homelessness and hopelessness, but will reward the people who have ignored the voices of most of those residents in these areas throughout their entire undistinguished careers on the city council. Please make sure to include those of us who aren't power broker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peaker number six. Speaker number seven, Jeannie Choi,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this evening. Hello, can you hear me? Loud and clear. Okay. Hi, my name is Jeannie Choi, Operations and Program Manager of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in LA. KAC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advocates for the civil and civil rights interests since 1983. We have three pillars of focus areas for our services and programs: civil righ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leadership development. And I'm here to speak on behalf of the KAC today, and I want to thank the Commission for this opportunity to testify about my community. In the past redistricting cycle, the Koreatown community came out in force, urging the commission to keep Koreatown whole and together. News article after article reported on this unified demand that was repeated in not one or two, but multiple commission hearings. As history showed, the commission of 10 years ago ignored that call, splitting the community into four different council districts, City 1, 4, 10, and 13. This year, however, we have you, a new commission that has proactively reached out to hear the community's voices and to avoid the errors of the past. We have high hopes that the redistricting commissioners will listen to and heed the call this year. One of this commission's primary mandates is to maintain geographic cohesion of the existing community. The residents of Koreatown is one such community, a community that has existed for decades, comprised one of the most populous and ethically vibrant communities in the city. This community deserves to have its needs met by a single council member instead of having accountability diffused amongst four. This large and diverse body collectively owns businesses, work, and make a living together,
And disrupting this close interlocking of work and livelihood could affect the people in various negative ways. Taxpayers within a unified Koreatown district would see reinvestment of taxpayer dollars directly back into their community, benefiting the community through the efficient and effective delivery of services and resources. These include such things as land use, planning and zoning for parks, for instance, and public works and constituent services. By keeping Koreatown consolidated into one district unified invoice, we develop true empowerment regardless of who is in office, giving a stronger voice to not only Koreans, but all diverse communities living and working in the Koreatown area. For these and many other reasons, we once again urge the commission to keep Koreatown as a whole unified district.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very much, speaker number 7. Speaker number 8,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James Ahn, speaker number 8. Hi,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the commission for starting the Korean and Spanish interpretation. I know there's a lot of stakeholders in our communities who very much need that. My name is James Ahn, and I'm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Our office is located in CD 10, but we serve community members in all 15 different council districts. We're a nonprofit advocacy group which advocates for Korean Americans living in LA County. Many of the diverse stakeholders in Koreatown have told me that they would like to see a unified Koreatown. This means that they want to see our community stay intact. We are a very ethnically diverse community, however, we share a lot of commonalities. A large portion of Koreatown's residents currently live in rental properties, and it makes sense that we stay together as a community. Politically, Wilshire Center Koreatown Neighborhood Council is one of the most diversely represented and well-organized and active neighborhood councils in the entire city. We are proud to say that Koreatown is one of the most diverse neighborhoods, possibly in the world. Although we consist of residents, workers, and business owners from different backgrounds, we consider ourselves to be one community. We also would like to call for a unified Koreatown so we can hold our city services and our electeds accountable. In order to provide fair representation for all of Koreatown, the neighborhood must be kept whole. To ensure stakeholders are heard and seen, Koreatown must be unified in one distric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speaker number 8. Speaker number 9, identified by phone number, last three digits, 682.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Hello? Caller, yes, ending in 682. Oh, thank you. Dr. Tom Williams, LA 32 Neighborhood Council in El Sereno. This is the third go-round that I've been on redistricting in Los Angeles. Last time, it was in the year of the dragon in the Chinese calendar, and I asked, why did you make so many dragons? Our CD 14 has two sections of not more than 500 feet across that connects downtown LA to Boyle Heights, to El Sereno, to Garbanzo, and eventually to Eagleba. I know the economics of those areas, and it's been too long this way. The diversity is too much. The compactness needs to be promoted throughout the city of Los Angeles, and I guarantee that Esri and a couple of other computer programming peoples could make it a much more compact development. There's also a simple matter that you have some CDs that contribute to a single neighborhood council. There used to be one neighborhood council that had four council district representatives. There is now three that have three council district representatives. We only have one, thank God. So there are some issues regarding compactness and ethnicity, and I might say it's basically make them real, but make them compact so that you don't have the gerrymandering all around to provide us with Eagle Rock, El Sereno,
Boyle Heights in downtown LA in one council district? Is this ethnic and or economic and or other diversity being portrayed, but not in other council districts? So please get CD 14 redistributed in a much more compact fashion and check with the council, the neighborhood council districts, as to keep them as part of your council district. Thank you. That's all. Thank you, Speaker Number 9. At this moment, we would like to give members of the public who may have joined the meeting after we started and made the announcement their opportunity to join to make public comment. If you have joined the meeting via Zoom and you'd like to give public comment, please press the raise hand feature to request to speak. If you have called into the meeting this evening and you're using meeting ID number 161-545-4787, press star 9 to signal to us that you would like to request to speak. Once again, if you still want to request to speak, public comment is open. For Zoom members, you can raise your hand. And for members of the public calling over the phone who are already in the correct meeting ID room, you will use star 6 to notify that you want to speak. Our next speaker is speaker number 10, Hannah Howard. Hannah Howard, are you there? Yes, I am. So sorry. I would love to mostly echo what some of the other speakers have said. I am in Harvard Heights, but I want to comment on Koreatown, some of the CD13 areas, and more importantly, preserving the integrity of neighborhoods as opposed to favoring the reelection chances of incumbents. I apologize for the dog in the background. When I look at CD13, I look at I see it creeping west. I think to bring in more white and affluent voters into a neighborhood that has been historically very POC centric, and I can't help but wonder like what could happen with that. So I would like to not see that continue. Earlier, a speaker spoke about from EQCA spoke about some kind of like united LGBTQ vote. I think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LGBTQ vote is actually quite diverse, that there are many members of our community who are affluent and increasingly conservative. I would not consider Atwater Village a bastion of LGBTQ progressivism. I would like to see the interests of working class people prioritized. And that goes to, you know, bringing in some of the eastern areas of Elysian Park and maybe even Chinatown into CD13. I also just want to plus one the folks who talked about keeping Koreatown intact. I'm in CD10, and it just angers me. It angers me that like, you know, this section of Koreatown has been like hived off and thus disenfranchising that area to have a unified vote. My district is definitely a somewhat bizarre mix that dilutes any progressive voting power, and I would like to see the districts shaped to empower communities as opposed to empower politicians who establish fiefdoms in certain areas. So that's all I have to say. Thank you. Thank you, speaker number 10. Speaker number 11, Allison Manos,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this evening. Hi there,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about this. I'm a longtime resident of East Hollywood. I've been living in the district and in the neighborhood the last 16 years since I was an LACC student. And I just want to comment, I want to echo some of the earlier commenters' feedback on the fact that our district is shaped in such a way that much of the voting power comes from places like Atwater Village or Silver Lake, but East Hollywood, I think, is really the heart of this district because while we may not have one particular ethnic community, we have many. And the fact that
we are a renter heavy district, one of the most renter heavy districts, I think, in the entire city. Yet the housing burden and transportation burdens that specifically affect East Hollywood and other low income communities in the district are rarely at the forefront of the CD13 agenda, no matter who's been elected at any given time to represent us. And so I would echo those sentiments that it's drawn in such a way that will amplify working class immigrant communities' voices, and including Chinatown would be a win because you know, it would amplify the Asian American voice of our district. And that's a community that I belong to. And so I would personally love to see that, so that we start to see more culturally and economically specific policies that support our communities. Thank you. Thank you, speaker number 11. Speaker number, you're gonna be speaker number 12. Rachel Rose,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on. Good evening. I'm speaking on Council District 13. I have some general comments. I'll be kind of all over the place a little bit here. First of all, I am a candidate for CD13. People can check out rr4la.com to check out my campaign. I'm also the past president of the Rampart Village Neighborhood Council. And I'll start there. The Rampart Neighborhood Council has been split between CD13 and CD1 since I was on the board for 4 years. And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you all keep an eye out on the neighborhood council boundaries and make sure that when you redistrict that you try to keep neighborhood councils within a particular district as much as possible. The second thing I'd like to give a shout out to is the Bangladesh community in Little Bangladesh. Right now, the line for CD13 along 3rd Street splits that neighborhood, that community in half, basically, along 3rd Street. And speaking of splitting communities, both Silver Lake and Echo Park, I believe, also, you know, there is a bit of a split there as well. And so it would be nice if we could keep our, you know, quote unquote towns, you know, Silver Lake, Echo Park, if we could keep them intact within a single district. Let's see. Oh, I definitely agree with K-Town being in a single district. It's unfortunate that it's divided up into four different council districts. I can't imagine. And then also, just to let people know, I am transgender. And so, you know, keeping intact, particularly, you know, like the Silver Lake area and whatnot, that has been traditionally LGBTQ, keeping that intact as well within a single council district would also be advantageous towards the mission that, you know, the goals of redistricting. Let me check my notes. I think that's about all I had. Everyone have a great evening. Again, check out rr4la.com.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peaker number 12. Speaker number 13, Connie Acosta.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this evening. Hello, Connie Acosta, you're speaker number 13. Yes, okay, can you hear me? Loud and clear. Okay, I'm Connie Acosta, I'm a resident of Echo Park, and I'm an advocate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homes and hillside homes that were carefully designed as dwellings and took into consideration the wildlife habitats and bird sanctuaries of its hillsides. Also the trees of these old dwellings, some of them date back to 100 years and provide a natural canopy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o all residents in Echo Park.
The boundaries of CD 13 should be moved eastward to include all of Echo Park as a whole, starting at Beaudry and Sunset Boulevard and moving westward to include the adjacent lots on both sides of Sunset Boulevard and the hillside from Everett Street west. Echo Park needs to have one council member that listens to the stakeholders. Having CD 1 and CD 2 is cutting Echo Park and destroying the character of the housing built of Echo Park, especially along Sunset Boulevard and Temple Street, where giant-sized developments are displacing long-term residents, and they're bringing up, they're building unaffordable housing. If CD 13 covers the area of CD 1, okay, now another thing. If CD 13 covers the area of CD 1 along Sunset Boulevard, by extending its boundaries eastward to Beaudry, that will eliminate CD 1 sort of cutting, taking the power away of its residents by dividing them. People do not know that on Sunset Boulevard, when the street is so trashy, they think, yeah, the Council 13 is doing that. But then when you ask the CD 13, they say, no, that's CD 1. And you ask CD 1, they say, why don't you call our office? Well, where's your office? Their office is in Highland Park, and yet we live on Sunset or in Echo Park. This is dividing the people. Some people do not know if we live in CD 1 or in CD 13, and some people know where the partitions start. I think we should have one, at least Sunset Boulevard should be whole, so we can control those developers. Thank those you. Developers. Thank you, Speaker 13. I'm sorry, your time is up. Thank you, Speaker 13. Our next speaker, Speaker 14, Ray Jin.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this evening. Hello, my name is Ray, and I'm speaking on behalf of the Koreatown community. I do have to put it out there, you know, where do you find the Koreans, the Mongolians, the Mexicans, Guatemalans, El Salvadorians, Bangladeshis, Indians, whites, blacks, and more ethnic races all in one place, but you won't find the village people. This is the why. I'm representing the Anderson Munger Family YMCA, and we are located on CD 10. Now, the support that I'm giving is to have to keep Koreatown whole and one and not divide it into where it is today. As you all know, the Y had to really shift operations during the pandemic, and we're on the forefront doing a lot of public services, social services, to really serve the affected underserved communities by doing a lot of work here within the Y. And one of the ways the Y was able to be really uplifted and do our work was the collaboration of many organizations in Koreatown. The organizations in Koreatown allowed the Y to serve and outreach even more further people than the small size ones that we would have. And what I found was that, you know, some of these organizations that we work with are in CD4, some are in CD1, but all of us are serving the same group of people who are in the underserved socioeconomic category. And so I just wanted to put my comment out there that, you know, the Y does a lot of great work, and in the future, a lo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will need to partner, will need to collaborate with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It just makes it so much stronger when we're all working together.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peaker number 14. Our next speaker, Speaker number 15, Steve Kang,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Steve Kang. Okay, we are going to try our next speaker. We'll give Mr. Kang a chance after this.
Next speaker, speaker 17, Marianne Cook.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this evening. Hi, can you hear me? Loud and clear. Great. I'm speaking on behalf of Silver Lake. I am a board member of the Silver Lake Reservoirs Conservancy, and Silver Lake around that area is currently split into two districts. And for the past 10 years, that has worked very well for issues relating to the reservoirs, the recently completed master plan, and the Meadow Park. So we'd like to advocate for the continued two council district designation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peaker number 16. At this moment, again, we would like to give members of the public who have joined our meeting another opportunity to raise their hand if you're in the Zoom, if you're using the Zoom feature, to raise your hand and alert us that you would like to speak. And if you are calling in, you can press star 9 to request to speak. All right, our next caller is speaker number 17 with phone number ending in 985.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press star 6 to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Go ahead, caller, and phone number ending 985. Oh, hi, my name is Nicole Chang. Actually, I'm working for Korea Daily as a reporter and covering this community, restricting the public hearing. I'd like to hear, I'd like to ask, when are you going to have a draft map and open to public? Hello? I'm sorry, speaker, that was your comment? You just wanted to put for public comment, you'd like to know when the draft maps will be available? Yes. Rob, I'll be happy to just briefly answer this. This is Fred Alley again for members of the public. And we anticipate releasing draft maps to the public the first week of October. And once we do that, there will be, we will conduct 4 public hearings for the review of those draft maps. As a reminder, we are required to issue a final report to the City Council with our recommendations by October 29th. By October 20th. So you are going to release first week of October, and you will have a public hearing again about this map, and you will have to submit the final draft by October 20th to City Council. Am I understanding correctly? What I would suggest not, that is correct, and to not take any more time from others who want to speak, feel free to call our offices. There are people there today and they can answer more specific questions, but thanks for your question. Thank you. Once again, for members of the public who have not identified that they would like to speak, this is your chance to request to speak by either pressing star 9 if you're calling in over the phone, or by using the raise hand feature if you're participating via Zoom. Okay, Mr. Chair, I don't believe that we have anyone else. Oh. We do have someone who wants to speak, Mr. Chair. So our next speaker, speaker number 18, Rob Kwan.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neighborhood you're speaking about this evening. Hello, my friends. I wanted to speak on, it'd be great if you could bring up the map for Congressional District 34. But to start my comment, I just want to say, you know, the last redistricting cycle, both Council Districts 1 and 13 were open seats, and Mitch O'Farrell and Gil Cedillo were not the chosen City Hall candidates. They actually found themselves drawn out of their districts. For Gil's sake, his relationship with Herb from the state legislature was able to help assist him in getting drawn back into CD1, while Mitch O'Farrell was apparently forced to move. So they are kind of familiar with the shenanigans of being an outsider and what kind of dynamics there are at play.
This condensed redistricting cycle puts even more pressure on challengers who don't know who their voters will be and will have, definitely have fewer resources to move on a moment's notice. Specifically with Council District 13, I think it's worth noting, you know, the Bernie Warren vote in this district in the March 2020 primary was 68% of the Democratic primary. I personally live in CD1. I don't really have a big bone to pick. Like, I'm a half mile from CD14 and a couple miles from CD13. There's a lot of overlap and similarity. And I asked for Congressional District 34 to be brought up because Council Districts 1 and 13 and a little bit of 14 heavily overlap with this district. There was a 37% margin for Bernie Sanders in this congressional district, the largest margin in the entire state of California. So I just wanted to put that context in there as far as what kind of progressive community overlaps CD13 and CD1 and parts of CD14. I want to echo all of the comments about Koreatown and needing to keep that intact. I've personally gone to those neighborhood council meetings to do advocacy, and it's really, you know, a drain to not have that simplicity and who your representative is, because, you know, a lot of this stuff does happen physically in person, and it's great to know that a staffer is going to be showing up. And when your district's split between three staffs, they're much less likely to all show up. I also want to note, you know, the turnout, you know, even if there is no change in census data from 2012 to now, we have an entirely different electorate, with turnout going up from 10 to 20%-ish to, you know, 50 to 75%. You are drawing new lines for a new electorate, and that's why I give you all such a hard time, because there is so much at stake. And, I do also want to note, you know, we are still struggling to get up there with turnout. Last night there was discussion about outreach contracts and dispersing that amongst a bunch of community organizations and doing those without any commission approval. I have huge concerns about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incumbency protection, because all of our incumbents have their pet organizations, and that process should be done transparently.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speaker number 18. Our next speaker is speaker number 19, Steve Kang. Please unmute yourself and tell us which community you're speaking on. Good evening. My name is Steve Kang. I'm representing KYCC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serving Koreatown and all the neighboring communities. First, I want to thank the commission for allowing myself and the public to weigh in on the redistricting process. I'm calling in tonight to advocate for the inclusion of Koreatown in a single council district. Although CD10 has the largest portion of Koreatown, our community is currently divided into four areas: CD1, CD4, CD10, and CD13. I strongly believe that communities should not be divided, and Koreatown deserves to have proper representation at City Hall.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thank you, speaker number 19. We currently do not have an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in line to speak. If you would like to speak and you are attending via Zoom, please press the raise hand function. If you are calling in via the telephone, please press *9 to identify yourself. Thank you, Rob. I'll just give it a minute, as I always do, just to make sure that if somebody is out there, we hear from them. Okay, Rob, it looks like we have come to the end, and so... 끝난 것 같죠. 그래서 그 대중이 말씀하는 그 시간은 이제 이곳으로 마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오늘 공청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공공이 증언을 하셨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저의 목적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들은 얘기는 다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의 증언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뭔지 정의를 내려주셨고,
너네 동네 또 그 동네에 또 커뮤니티에 관심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한 염려함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서부터 저희가 LGBTQ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아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이거 들은 바로는 에 대해서 CD13 밖에 있는 사람 그 외국에 사 그 외곽에 사시는 분들 그러고서 여러분 그 커뮤니티들이 그 그 몰팍 에리어에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하게 그 재구조정 재조정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염려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코리아타운에서도 그 이 지금 이 나눠진 코리아타운을 이 한 코리아타운으로 그 해달라는 어떤 그런 그 제안을 해주신 것도 그렇고요. 여러 그 관계자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그 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런 그 환경 보호라든지 뭐 이렇게 그 야생 동물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발언해 주신 그 발언자들께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참여를 해 주시고 이렇게 그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증언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그것을 입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경계선을 그리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 고려를 해서 이런 절차를 실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저희한테 그 커멘트나 또는 여러분의 그 추가적인 증언을 제출하실 수 있는지 여기 화면에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또 모든 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뭐 만족시키게 한다는 그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죠.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보증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 8월 15일 그 주에 저희가 인구 조사 정보를 이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와 그리고 또 여러 주민들의 그런 정보를 통해 그 증언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같이 통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지도를 그리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9월 달에 시의원이 9월 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저희가 여기 그 지도 초안을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10월 4일 그 주까지는 추가적인 공청회를 실시해서 그 초안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요. 저희의 그 추천안을 이제 그 최종화해서 시의원에 제출을 해서 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절차가 계속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절차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혹시라도 저희가 그 빠뜨린 정보가 있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그 정보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또 그 공청회가 일정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 시의회 지구
그 육지구에 대해서 이번 토요일 7월 31일 10시에 잡혀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저녁 6시 그리고 또 8월 10일 저녁 6시에 공청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공청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미팅에 참여를 하신 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요 여기에 그 추가 코멘트를 또 이렇게 그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그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적에 이 미팅이 진행된 동안에 혹시 어떤 공개되지 않은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진행된 게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ve got it now. I was having a little trouble on my end. So any disclosures? 자, 공개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팅을 어떻게 종료해도 되겠는지요? 예. 전부 동의하에 이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